자, 일단 첫째 줄 볼까요? 성리학이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전의 성리학, 옛날 유학, 훈고학 때에는 공자님과 맹자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공자님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대자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면서 찾은 결과 찾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이와 기라는 개념입니다. 성리학은 좀 더 분야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까지 공자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해석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이전의 유학은 사회 시간, 그리고 성리학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포함입니다. 자,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기는 뭐냐? 좀처럼 치지 않는 옆에 작은 글씨에 줄이 쳐져 있죠. 이는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며, 기는 모든 사물의 현상적 요소를 말한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됩니다.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건 기이며, 이는 기가 존재하는 근원이자 운동 법칙이다. 역시 모를 말이지요. 그래서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은요, 제가 참 쉽게라는 말 많이 한다. 과연 쉬운 거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긴 해. 자, 이는 이치 이자지요. 그래서 요거는 비유하자면은 설계도 그리고 그 원리 같은 것들이라면은 얘는 부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세요. 조금만 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면은 이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얘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감이 오십니까? 좀 더 다른 도로 보면 이쪽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이쪽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하셔도 편해요. 자, 대충 이와 기를 갖다가 나눌 수는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거 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 그렇다면은 이거를 종합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리학자들이 이 세상을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기가 있는데 더 중요시하는 건 뭘까? 오리지널들이. 정통 성리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정한 정통 성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이분은 이와 기 중에서 무엇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었을까? 이겠죠. 왜? 우린 지금 성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기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리학이기 때문에 이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통 성리학은 당연히 요쪽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와 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는 기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 부등호를 한번 표시해 볼래?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 요거에다가 등호가 붙어주면 되겠죠.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아직까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를 강조한다. 그럴수록 어떤 성향을 보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강조한다. 뭔가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중요시하는 분한테는 뭐가 붙는다? 이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이다라는 표현들이 붙을 겁니다. 반면에 기라는 것들, 결국 뭐가 될까? 이쪽이 이상적이라면은, 이쪽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뭐가, 기를 더 중요시할수록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성향들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와 기로 설명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파 자체의 성향을 이런 식으로 좌우해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내셨으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게요. 이쪽은 이황이란 아저씨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이란 아저씨가 계십니다. 정통 성리학 타이틀을 붙여주자면 누구한테 붙여주면 좋을까?
이황이겠죠. 이분한테 이제 정통성리학이라는 타이틀이 따라 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이와 기는 이 세상의 모든 상하 관계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상해 관계의 비유가 되고 뭐가 하해 관계의 비유가 될까? 성리학에서 얘가 위, 얘가 아래 되겠습니다. 이가 일단은 기본적인 근본이죠. 그래서 이가 상 그리고 기가 하로 비유가 된다는 건 뭔 얘기냐? 양반과 평민이 있다. 누가 이냐? 양반이고 그리고 왕과 신하가 있다. 누가 이니? 왕이죠. 그래서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기의 역할을 갖다 대입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분에 있어서 책을 하나씩 쓰셨습니다. 각각 똑같은 주제로 책을 하나씩 쓰셨어요. 공통적으로 성학이란 얘기가 들어가 있죠. 성학이란 역시 책에 줄쳐져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군주를 위한 학문이래요. 군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기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약간의 이야기가 갈립니다. 어떻게 썼느냐? 성학십도에서 이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누가 항상 어떻다? 왕이 항상 우월하죠. 그러므로 그 왕은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왕이 군주의 학문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갖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주 어떻게 스스로 갖춰라. 그 열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학십도라는 책을 쓴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약간 더 이해하기 힘든 이 볼까요? 자, 신하도 때로는 군주와 맞먹을 수 있죠.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 여기 부등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등호도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때로는 신하도 왕과 맞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신하가, 이끌어야 된다. 군주 스스로 재기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신하가 이끌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되면 도와야 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와 기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들은 조선시대 붕당정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성학십도와 성학지묘, 이황과 이 아저씨를 중심으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속논쟁 나옵니다. 그때도 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파적인 성격이라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고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본 내용들 책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고요. 자기 자신을 닦는 것들, 수기와 기타 등등을 현실 정치와 생활에 적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의 사림들은 주자성리학을 주자성리학이란 성리학 만든 사람,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란 사람이죠. 높여서 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성리학을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 조선성리학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사실 중국에선 성리학의 대가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이미 더 새로운 유학, 양명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성리학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특히 이황과 이인은 인간의 심성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조선성리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심성 문제 관련된 건 오늘 시간이 나오면 잠깐 참고삼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황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말 그대로 정통성리학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월한 존재인 왕이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열 가지 길을 제시한 성학십도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런 이황의 사상이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에서는 그를 동방의 주자, 중국 동쪽에서 다시 태어난 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인은 이황에 비해서입니다.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통치체제 정비라든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학지묘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기 중에 제일 잘난 놈이 왕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가진 놈이 왕의 수양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심화됐던 것이 조선시대의 성리학 연구고요. 그중에 제일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이기론을 좀 설명해보기 위해서 애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심성 문제 관련된 걸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교과서 뒤쪽에 다시 한번 살짝 언급되긴 할 겁니다만은 맹자가 이야기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맹자는 성선설,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봐라, 이 네 가지. 나빠 보이는 거 있니? 나빠 보이는 거 없죠? 좋은 거 네 개만 모여있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자, 그런데, 희노애락담은 뭐지? 애호용 맞나? 이게 애인가? 잠깐만. 희노애락담이 그냥 맞을까? 찾아보자. 펜션이 왜 또? 희노애락. 애호용 맞구나. 희노애락, 애호용 있습니다. 자, 희노애락까지만 보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애호용도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오는 뭐겠니? 뭐 더러움. 뭐 요건 욕심 뭐 이런 것들 증오 이런 것 오는 증오 이런 것들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착한데 여기는 다 좋은 것만 있지? 이쪽에도 좋은 것만 있니? 나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게 이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안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쪽엔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본성을 갖다가 얘네들이 망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는 입장에서 이쪽에 본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왜 꼭 나쁜 쪽으로만 틀어버리냐? 본성이 여기 있는데 감정이 나쁜 쪽으로 틀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더 유지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 이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 이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성과 감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감정은 가능한 표현하라고 배웠나요? 아니면 감정은 가능한 숨기라고 배웠나요? 부모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가게 되면은 대부분 특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엔 감정은 대부분 다 숨겨야 하는 것이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좀 해롭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은 절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들었던 얘기지만은 성리학과 무려 관련돼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거 두 개가 있다면 어느 쪽이 이고 어느 쪽이 기겠니? 어느 쪽이 이의 비유가 되고 어느 쪽이 기의 비유가 되었을까? 이가 이겠고 이게 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 중요하다, 감정도 중요하다, 큰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 본성이 짱이고 감정은 쓰레기야 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는 좀 극단적 표현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배운 게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이기도 해요. 힘들겠죠? 근데 문과 쪽 가시려면은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서경적 조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자. 성혼, 그 다음에 이황까지 일단 좀 다섯 명의 이야기를 좀 써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연결해야 돼가지고 이랬지?
자, 요 다섯 아저씨가 있는데요. 학파에 따라서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예, 지금 잠깐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줄을 좀 그어보면은, 요렇게 긋고, 그 다음에, 예, 요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으면 된다. 다섯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제, 붕당의 형성을 보게 되면요. 1차로, 붕당들이 좀 형성이 된 다음에 2차로 붕당들이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들 나름대로 다 한 가닥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했던 사람들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섯 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되게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 계통도도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하실 필요는 없겠고 이분들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갖다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경덕 아저씨 이보다 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십니다. 자, 이와 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떤 성격을 지닐까? 이보다 기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 좀 더 이제 이상적인 성향을 보일까? 현실적인 성향을 보일까?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간에 이와 기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중시하면은 이상적, 그리고 이제 기를 중시하면 좀 더 현실적,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상에도,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어떨까, 이 아저씨. 예, 불교와 노장 사상, 결국 다른 사상이라는 거죠. 정통 성리학이라면은 성리학 위에 몽땅 다 꺼져 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이 아저씨는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성리학자이긴 하지만은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조식이란 아저씨는 노장 사상에도, 포용적이래요. 노장 사상이랑 노자와 장자의 사상입니다. 장자라는 아저씨는 이 얘기로 유명합니다. 나비의 꿈을 꾸,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근데 이게 내가 나비인지, 나비인 사람이, 나비인 것이, 나비가 나인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그 혼동될 정도로 굉장히 실감나는 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 뭐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과 제일 가까운 건 도교스러운 것들. 노장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식도 역시 그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저씨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호는 좀 절충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절충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그 외 다른 학문 성리학이 아니라 양명학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어제 다루지 않았던 세 분에 대한 서경덕과 조식과 성혼의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간략한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황과 이 아저씨로 가시죠. 이황 아저씨는 뭐라고 했었니 우리가? 정통 성리학이다. 그래서 근본적이며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한테는 우리가 정통 성리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동방의 주자 이런 것들도 붙게 되겠죠. 플러스 주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더라. 일본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책 하나 쓰자면은 무슨 책이 있었다. 성학. 12호 적절히 합쳤다. 맞았나? 잠깐만. 10도와 집요지. 12호가 아니라 성악 10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황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황에 비해, 아이고. 목소리가 안 풀렸어. 아래쪽 아이에 비해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제시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름 하나 써주자면은 성악 지교를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기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를 좀 더 중요시하는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기를 좀 더 중요시하는 성격에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기라는 걸 이렇게 쭈루룩 써봤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쓸 게 있을까 해서 참고 삼아서 써준 부분들이 좀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왔었지만은 요즘에 이제 나와봤자 오답 보기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인물 두 명을 꼽자면 누구와 누가 될까?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죠. 누구하고 누구? 이와 이황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지금 일단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붕당이 말입니다. 얘네들이 동인이 됐고요. 얘네들이 동인이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에 서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동인은 언제? 이제 선조 임진왜란 이후에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갈라지게 되면 이분들이 북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남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구 거치게 되면서 둘로 분당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소론이 되고 이분들이 노론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학파적 성격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적 성격까지 같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파적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서경덕과 조식 그리고 이제 성혼 이황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정통 성리학은 이를 중요시하는 이황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던 서경덕과 조식 학파가 함께 붕당으로서 동인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니? 얘들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잠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파적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먼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인과 북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사실 이제 성원 같은 경우엔 이의 사상을 계승한 분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조금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론과 노론으로 결국 학파적 성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갈라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네 개의 붕당을 얘기하게 되죠. 남인과 북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으로 네 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자료로 써놓으시고 일단은 요 두 분 이와 이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